포하 안녕하세요, 포비예요. 여러분들,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메타버스에 관해 게임, 경제, 금융할 것 없이 많은 부분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도시문제 해결 방안이 담긴 스마트시티의 미래 모습을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구현하는 것을 주제로 공모전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뭐고 스마트시티는 또 뭔데? 일단 그런 공모전 설명에 앞서 메타버스와 스마트시티가 무엇인지에 대해 짧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메타버스 요즘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메타버스?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뭔데? 라고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뭘로? 메타버스는 그냥 현재 삶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현실이 아닌 가상세계에서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가상공간을 구축하여 그 속에서 여러가지 사회활동이나 문화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가상세계이지만 현실과 다른 게 없다는 거네? 그렇지.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가상세계에 구현해 놓은 것 뿐만 아니라 가상세계에서 활동한 모든 것이 현실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메타버스 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스마트시티는 또 뭐야? 스마트시티는 첨단 정보 통신 기술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 모델이라고 해요. 아, 첨단 어쩌고 빅데이터 어쩌고 어렵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시에 있는 모든 현상들을 다 모니터링하여 데이터화한 다음에 이러한 빅데이터들을 분석하여 실제 이 데이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시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환자가 위험 상태입니다. 수술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병원을 알아봐 주세요. 지금 현재 병원들의 수술 가능 현황을 보니 가장 가까운 병원은 포비 병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가시죠. 이런 식으로 원래는 112 병원에 다 연락을 하여 지금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이 남아있는지, 수술 가능한 의사분이 있는지 등 급한 상황에서 연락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알기란 꽤나 시간이 걸리게 된다고 해요. 그러나 스마트시티가 잘 구축된 도시라면 이러한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도 도시 서비스를 제공받아 빠르게 상황을 대처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저 포비가 왜 갑자기 메타버스 이야기를 하고 스마트시티 이야기를 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이와 관련된 공모전이 있다고 말씀드리긴 했지요. 그런데 듣다 보니 까먹으셨다고요? 자, 그럼 국토교통부에서 개최하는 스마트시티 공모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모전의 풀네이밍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아이디어 공모전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영상을 잘 봤다면 이 공모전이 어떤 공모전일지 예상이 되실 거예요. 아니, 모르겠는데.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야? 키키키키. 아, 그런가? 그럼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이 공모전은 현재 변화하는 미래 도시를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하여 도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도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기깔나는 스마트시티 모델을 기획해서 이걸 메타버스, 즉 가상세계에서 구현시켜 놓으면 된다는 거죠. 메타버스 플랫폼은 제페토,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에 하나여 제작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작품 소개 영상과 함께 제출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작품 소개 영상은 30초짜리로 만들어도 되는 거야? 나는 20분짜리로 만들래. 아니요, 그렇게는 안 되고요. 해당 작품 소개는 5분 이내로 제작하여야 한다고 하니 의지해서 불타서 20분짜리로 제작하거나 귀찮다고 30초짜리로 제작해서 제출하면 일단 본인들 손해볼 수 있다는 건 안 비밀? 그럼 이건 언제 하는 건데? 그리고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거야? 아, 잠깐 질문을 한 개씩 하세요. 일단 공모전 접수 기간은 22년 7월 11일부터 2022년 8월 15일 오후 6시까지라고 하니까 시간은 무조건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냐? 스마트시티에 관심이 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개인 또는 팀 5인 이내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요. 거기에다가 이 공모전의 하이라이트, 바로 상금에 대한 이야기는 빠뜨릴 수가 없죠. 이 공모전의 총 상금은 무려 4,000만원이라고 해요. 대상은 1명에게 1,000만원, 최우수상은 2명에게 각각 500만원을, 우수상은 5명에게 각각 200만원을, 장려상은 10명에게 각각 100만원을 준다고 하네요. 우와, 아니 4,000만원이라니 나도 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너도 참여... 아... 책은 안 들려나? 참가 방법은 PC를 통해 제페토, 로블록스 또는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해서 자유롭게 도시 문제 해결 방안이 담긴 스마트시티를 제작한 후에 월드명의 스마트시티를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공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5분 이내에 작품 소개 영상 촬영과 함께 신청 서류를 지원해 주시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 참가 신청서 작성하실 때 서명란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을 한 후에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을 해야 한다고 하며, 이때 파일명은 스마트시티 아이디어 공모전 언더바 신청
정해진 팀명으로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참가한다고 하면 파일명은 스마트시티의 아이디어 공모전 언더바 포비이키의 PDF 파일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그 신청서류는 어디서 다운받는다고? 신청서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심사, 즉 평가 방법은 스마트시티, 메타버스, 혁신기술 관련 전문가,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심사를 한다고 하며 심사는 주제 적합성과 창의성, 필요성 및 완성도에 초점을 맞춰서 심사를 한다고 하니 이 점 주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개최한 메타버스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아이디어와 재능을 이 스마트시티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보여준다면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에 의해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 공모전 관련 대표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채널, 그리고 자세한 접수 방법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따로 남겨놓을 테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며 그럼 이만 포바.